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없어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에서, 중독에서,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둠에서, 죄악에서 눌려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함 받아서 평생 동안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웨덴에 가서 몇몇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목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동성애에서 물어보면서 혹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설교를 합니까? 하니까 설교를 못 한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을 전하면은 떠난대요. 교회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교회는요, 그 강대상 앞에다가 동성애 길을 달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동성애자들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표시로 달아놨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보니까 또 어때 그 스크린에 동성애 사인을 넣어놨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려고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화면에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환영한 것은 좋으나 동성애 아닌 단체들도 많잖아요. 예? 장애우들도 있고 또뭐어뭐 장녀들도 있고 뭐 깡패들도 있고 수많은 그 중독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추천 못하고 특별하게 동성애 사이만 강하게 해가지고 환영한다고 하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가지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막 큰일 나는 시대가 됐어요. 지난주 있지요? 지난주에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했네. 세신자가 12명 왔거든요, 지난주에. 12명 중에서 5명이, 세신자 5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내 얼굴을 보면서 인상 쓰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5명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지금 그 오래전에 브릭스턴 교도소 사건으로 승리했는데 또 이제 고소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기도해 주세요. 이게 강대상에서 이 죄는 죄다라고 설교하면은, 이 악한 것이다고 설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신고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악한 곳에서,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신고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자유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받는 삶을 살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진실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은 동성애나 다른 중독이나 다른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유함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If the Son set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그렇게 나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자유가 없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쫓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참 길이요 참 길이 진리요 참 생명이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넘어간다. 지식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면 내가 참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라고 해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공부하는데 런던 북쪽에 있는 신학교였는데 그 공부를 하는데 신학 교수가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 교수가요 옛날에 동성애자였대요. 동성애자인데 자기를 어떤 목사님이 3년 동안 상담해줘가지고 3년 만에 동성애에서 벗어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됐어요.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한테 특별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동성애로 살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한 세 달 만에 자영을 받아요. 평균 세 달 만에. 근데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자기를 갖다가 3년 동안 상담해주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대. 근데 3년 너무 길었대. 자기는 세 달 만에 어떻게 사람들을 그 자유케 한다면은 안수기를 해준대, 안수기도를.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이 동성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라고 명령한대요. 이거 동성애는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후천적인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동성의 영은 떠나가라 하면은요 이 동성애 가운데 있는 애들 있죠 영적으로 눈이 뜬대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한 세 달 안에 자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거 동성애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영국에 얼마나 지금 악한지요. 자기가 성별을 애들한테 결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꼬마가요. 5살, 10살짜리 꼬마가요. 내가 여잔데 내가 남자 성격이 좀 있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남자 하고 싶어. 남자야. 그러면 남자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금. 스코틀랜드에서는 좀 그렇게 좀 상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성을 갖다가 아이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동성애자들은요, 자기들의 삶이 죄악인 것을 인정하는 게 복입니다. 그 인정 안 하면 끝까지 동성애로 살다가 동성애로 죽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자양을 받게 됩니다. 자양을 받아요. 몸이 아픈 환자가요 안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몸 아프면은 아 병원에 가서 치료 받잖아요.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인정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듯이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요 지금 뭐 동성애를 통해서 아주 아주 급증하면서, 이, 탈동성 있죠. 탈동성애로, 그, 돕는 거 있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 동성애나 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을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피조물한테 우리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어떤 예? 자유의지를 받아가지고 불순종을 택하고요 악을 택하고요 동성애를 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이 파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동성애자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자유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애기들 조용하세요. 예, 애기들.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애기들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을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서 돌아가리라. 남자 교합은 뭐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교합한 것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거 성경에 보니까요.
No man is to have a sexual relationship with another man. God hates that.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래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래요.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 곧 동성하는 자는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주의 집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동성애의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켜주지 않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새, 곧 동성애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 있죠. 거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의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설교한 줄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그 멸망 원인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친절해가지고 망했대. 말이 돼. 불친절했대요. 어떻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그 롯의 집 문을 놓고 해가지고 천사들을 갖다가 동성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주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스웨덴의 목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그 사람들이 불친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유다상 1장 7절을 갖다 거스리는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나왔잖아요.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유다서 1장 7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목사들한테 도전을 좀 줬어요. 스웨덴의 목사들한테. 당신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합니까? 안 한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성도들 다 떠난대. 마지막 때요. 진리를 선포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먼저.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 가운데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사도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바른 지식이 아니라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진리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자기는 열심도 그런 특심이 없어요. 열심 중에도 특심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잘했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거든요. 4천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 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계속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지금 6천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진리야,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외를 하잖아요. 수학이나 물리나 영어나 뭐 국어 여러 과외를 하는데 성경 과외를 좀 시키면 좋겠어요. 성경 과외. 우리 집사님 애기들 성경 과외를 시키셔야 돼요. 성경 과외. 선생을 불러다가 또 목사님 불러다가 성경 과외를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참 자연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 YM 있죠. YM 모토가 언제 뭔지 아세요? Join a global movement full of young people driven by the passion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게 YM 예수 전도단의 모토예요.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해주는
그런 단체가 예수 전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한 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 몰라요. 우리 죄를 누가 용서하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또 천사들은요, 택함 받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거 천사인 거 아세요? 많은 사람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불순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아시나요? 십계명. 십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요, 일계명부터 네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해 지키게 하라. 그날 하나님이 복을 명했다. 마지막 계명은 하나님께서도 복을 줘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따라요. 어떤 거예요?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이 땅에서 잘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마라. 전 세계 모든 법들이요, 이 십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십계명에서 유대인들은 작은 법들을 다 다시 나눠요. 그래서 613가지 계명으로 나누거든요. 유대교에서는 그 출애굽할 때 나오는 그 과정 있죠.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세 분을 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으로 나눠요. 613개의 계명 중에서 365개까지의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고요. 하라는 것은 248가지 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613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뭐 하나 물어볼까요? 모세 율법이 더 무서워요? 예수님이 말씀이 더 무서워요? 예? 그럼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말씀이 더 강력해요?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지라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더 강력해요? 모세는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한 자 죽이거든요. 근데요, 간음했을 때 일어난 게 이제 간음하지, 간음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근데 예수님은 눈으로, 생각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래. 누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남을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이래. 모세는 남을 죽여야지만 그때 살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이, 네가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리고 청산하는 게 낫다.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서라까지 하면서 내가 청산하는 게 낫다. 예수님 말씀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이분을 통해서 죄악에서 중독에서 주님이 아직 모든 것에서 자유함 받으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진리를 아는데 힘을 씁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진리를 아는데 힘을 씁시다. 피곤해도 성경 보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 계속 시외대에서 아침 일찍만 저녁 늦게까지 전도하는데 계속 우리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우리 같이 세 명이 갔거든요. 성경을 계속 보고 아침 저녁을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분한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충분한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옮기다가 애매한 웃사가지고 웃사가. 손을 통해 가지고 법궤를 옮기거든요. 그 다윗 생각이에요. 어떻게 다윗 주위에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 알 건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말해준 사람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손을 끌어 가지고
그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이 바닥이 길 바닥이 반듯하지 않잖아요. 소가 좀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넘어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딱 잡았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무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애매한 우사가 죽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 기도하잖아요. 알아가지고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있고요. 근데 몰라가지고도 지은 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회를 갔다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보니까 또 내가 어리석던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내가 자유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이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영이 있는 곳이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대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성령의 사람 되지 못해가지고요. 뭐 담배에서, 술에서, 마약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에서 자유함을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게 끊어지거든요. 이번에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이먼이라는 이 스웨덴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는데 근데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근데 담배를 피워, 담배. 성령이 임하면 네 자유함 받는 담배에서도 자유함 받을 수 있어. 기도해 줄까 하면 기도해 달래.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담배 끊고 싶다고. 그래도 담배하고 라이터를 나한테 줬어요. 길거리에서요. 이게요, 성령이, 주의 영이 있는 곳이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지니라.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매일마다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 중에서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거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맛봤어요,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언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렸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스웨덴에 가기 전에 우리 좋은 그 형제를 또 만났지만도 좋은 부모님들이 이번에 물세례까지 받으면 좋겠구나 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계획해도요, 하나님 허락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형제 부모들을 못 만났어요. 좋은만 만났어요. 근데 타보라고 여기 있다가 형제 있거든요. 타보 부모들을 만났어요. 근데 타보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돈 거예요. 한 40년 돈 거예요. 결혼식도 안 하고. 근데 결혼식도 안 하고 돈 거 하니까 자식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야 돼. 자식들도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려주면서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전하니까요, 와, 그 부부가요, 특별히 부인 되는 분이 그 이제 탑 엄마가 엉엉 우는 거예요. 성령이 맞으니까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탑 부모가 물세례 받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예수 영접하니까 물세례까지 주라고 해서 이번에 그 탑 엄마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예수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식도 올리자 그랬어요. 결혼식을 영국에 사자 그래가지고 6월 24일 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와가지고 가족들도 와서 여기에서 6월 마지막 토요일 날 여기서 결혼식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죄악과 사망에서 잊지 말고 해방을 받고 자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요리계에 나온 어떤 흑인 부부가 있는데 거기도 동거를 해요. 결혼식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하고 살아라. 그래서 거기도 다음 달 2월 달에 결혼식 우리 교회에 사기로 했어요. 그 우리 교회에서 아주 동거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막 회개하고 결혼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바로 오늘이 은총의 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자유함 받는 하루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자유함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뉴몰든에 있을 때요. 뉴몰든에 또 어떤 동성 애자가 나왔어요. 백인인데 영국인데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동성이 한지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금식과 기도하는 마음을 금식과 기도하고 로마서 1장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게 하나님 법치를 거시는 것이고 이거는 죄악이다라고 설교를 강력하게 했네요. 예배가 끝났어요. 이게 위험부담이 있어요. 이제 확 튀기가지고 교회 다시 안 나올 수도 있고 회개로 반응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이거 설교 안 한다 이거예요. 스웨덴에서. 여러 목사 다 설교 안 해요. 죄를 죄다라고 설교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뉴몰든에서도 그 형제가요, 예배 끝나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아주 무슨 이야기 할까 기대했는데, Thank you so much. I'm free today. 그렇게 설교해줘서 고맙다. 오늘 자유함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고요? 자유한다는 거. 그날 자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집을 그 신방 좀 와달래. 집에 가보니까 막 이상한 잡지책들이 뭐 벽에 걸어놓은 이상한 거 싹 찢어버리고 막 완전히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얘가 완전히 자유 받게 됐어요. 몰래 말씀을 통해서요. 몰래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 자유함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진리가 너를 자유한다는 거예요. 진리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 받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 몸을 갖다가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 사람한테 이렇게 선포를 합시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입니다. 의의 병기. 아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선포를 해야 돼요. 진리를 알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또 진리를 경험하고요. 그래서 자영을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유혹이 많이 오는 시대예요. 그걸 예수님 먼저 예언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뭐해라고요? 주의해래요. 뭐 때문에요? 사람한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이 빠진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면요 바로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있죠? 여호와 증인 영국에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볼런티어로 7,000명이 이거 있죠. 간판 그 거기다 해놔가지고 전 영국에 7,000명이 전도를 한대요. 자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에 빠지게 하려는 게 7,000명이 이 영국 전역이에요. 아니 깨 있어야 돼요. 여호와증인이 미국의 찰스 테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0년에 세웠어요. 그런데요, 지옥이 없다고 밝혀요. 여호와증인의 큰 잘못이 지옥이 없대요. 진리를 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심지를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면 지옥에 안 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지옥까지 말하고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성경이 어디가 삼위일체라고 써졌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떠나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는 것을 또 부인해요. 완전히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1914년에 이미 재림했다고 여겨요. 영적으로 재림했을 때. 1914년에. 얼마나 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있죠. 그 진리를 모르니까 쏙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들한테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막 있죠. 막 거기 편말이 예수님을 알면 천국이고 모르면 지옥이라는 편말을 들고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 증인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실패했어요. 지옥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들고 서 있으니까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몰몬 있지. 몰몬. 몰몬도 미국에서 나왔죠. 조셉 스미스. 1830년에 나왔는데 여기도 이단 중에 큰 이단이에요. 성경 66권을 갖다가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고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몰몬경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의 계시록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아주 비윤리적으로 삽니다. 일부 다처제를 주장해, 일부 다처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또 했다, 거기가. 1891년 2월 14일 날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건드는 것이요, 재림을 갖다가 그 이야기를 해요.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만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아주 말씀을 갖다가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장님 있죠. 그 다함이, 다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 다함이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제가 완전히 TV 어떻게 하는 게 MBC에 나왔거든요. 저녁 12시에 예수님 온다니까 생방송으로 KBS, MBC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카메라 가지고. 예수님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48명인데 45명이 한국 사람이래. 전 세계적으로. 구원파이죠, 구원파. 구원파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1981년에 이제 그 예언을 했어요. 81년에. 근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한다고 1988년에 지상 재림을 예언하는데 안 나와. 틀린 거죠. 한국에 하나님에게 안상홍 있죠, 안상홍. 안산홍. 여기도 1988년 9월 달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의 특징이요. 재림 날짜를 알려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친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천사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어떤 제주도에 사는 어떤 자매인데 카톡에 보니 카톡 배경에 이제 사진에 예수님 오는 재림 날짜가 하여튼 9월 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9년인가 20년인가 9월 달이에요. 그래서 야 그때가 한 4월 5월 됐는데 그걸 배경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주 혼을 내줬어요. 자매 왜 그래? 어떻게 예수님 재림 달이 9월 달에 온다고 이렇게 올려놨어? 그러니까 아 어떤 다른 선교단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놨어요 그러더라고. 자매가 동의하는 거 아닌가? 그게 뭐야? 왜 사람 미혹시키려고 그래? 그거 빨리 지워라고. 아주 혼을 냈어요. 영국이 와 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재림 날짜가 9월 달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조심해야 돼, 자매. 그게 뭐야? 내 선포했어요. 이게요, 이제 마지막 때 보세요. 진리를 선포하면은요, 진리를 선포하면 확막 대들어요. 대들고, 와, 당신만 아냐?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 당신 교만하다. 그러고 그렇게 나온 사람 있고요. 아,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싸움하자고 달라들어요. 그러면 그냥 상관하지 않은 게 좋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이 거짓 선지자들 있죠. 택한 자들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악한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거듭난 사람도 속이를 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마지막 때 속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 마귀는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속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양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종이 멍에를 메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 2서 1장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언제 기쁘다고요?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기쁘대.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를 증거하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갖다가 진리 그 안에서 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게 큰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자기가 교리가 맞다고 막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런 사람 더 이상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때는 유유상종에 끼리끼리 모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로 11절을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리스도 교훈이 진리.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단 빠져있고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죠.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그 여호와 증인들만 놓고 해가지고 오잖아요. 아, 인사도 하지 마세요. 인사도. 내가 아침에 이렇게 지날 때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인사도 안 해요. 굿모닝 다 다른 사람들 굿모닝 하는데 그 사람들도 굿모닝 안 해요. 일부러 거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있죠. 아마 참 불쌍해. 그래서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이 안타깝잖아요. 그 영혼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동생의 나들 있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리를 아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죠. 그리고 진리를 경험해서 자유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혹이 속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좌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여 진리를 아는데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하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아버지 하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마다 진리를 경험해서 매일매일마다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혹에 살지 말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하듯이 많은 영혼들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문영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진리를 벗어나서 살지 말게 하시고 이화진도 건져내 주시고 몰몬도 건져내 주시고 신천지도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안상 하나님의 그 교회도 건져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거짓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영국 교회에서 떠나가라. 스웨덴의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스웨덴의 모든 목사들, 영국에 있는 목사들도 진리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본을 삼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 본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내가 그 진리를 남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신 분들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모든 정성을 투자하고 진리 아는데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아서 매일매일마다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혹에 속지 말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미혹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